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토끼예요. 오늘은 드디어 밀린 다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게 뭐냐면 제가 2월 초에 구매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마음에 품고 기다렸던 아이예요. 제가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작가님이라서 첫 구매 국룰 아시죠, 여러분? 랜덤팩. 랜덤팩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스가 들어있는 팩이 있고 일반 스티커들 들어있는 팩이 있고, 원래는 랜덤팩 두 개랑 제가 원하는 스티커들 여러 장 구매하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랜덤팩을 두 개를 더 샀어요. 그래서 총 랜덤팩 네 개랑 제가 뭘 구매했는지 기억이 조금 안 나긴 하는데 보조지를 샀던 것 같거든요. 랜덤팩을 진짜 열어보고 싶었는데 참고 또 참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럼 같이 요거 열어보고 다꾸도 해볼까요? 고! 이게 랜덤팩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볼록한 거 보면 여기에 모조지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보고 랜덤팩을 먼저 열어볼까요? 이게 두개두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인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요거 먼저 열어볼게요. 과연 어떤 스티커들이 들어있을까? 제가 요즘 또 유태의 맛을 들여가지고, 이게 앞인 것 같은데? 짜잔. 이 소소히히 작가님 인스타에서 보고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B급팩도 있던데 B급팩은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랜덤팩만 싹 질렀거든요. 이거 핑크리본 이거 너무 귀여웠었는데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도안별 두 장씩 총네 장이 들어있어요. 인스 아시죠? 잘라서 쓰는 거. 유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좀 귀여운 것 같아. 도안이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오려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가 좀 큼직큼직하게 생겨가지고 다꾸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인스 하나.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게몇장 있거든요. 그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짠! 아, 이것도 귀엽다. 이거는 들어있진 않았지만, 귀엽습니다. 투명 스티커 같죠, 아무래도? 이 겨울 스티커 결국에는 거의 다못 쓰고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투명 스티커예요. 귀여워. 이것도 귀엽긴 했는데, 제 리스트에는 없던 거예요. 약간 요즘 요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짠! 이건 여름 스티커. 여름 계획.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스티커 같아. 이렇게. 배경이 색깔이 들어있는. 이 뒤에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쵸. 요거 오려 쓰면은 좋을 것 같아. 모조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아니지만, 모조지고요. 쓰면 좋겠죠? 다음. 짜잔! 이것도 너무 귀엽다. 학교 생활. 요런 느낌이에요. 비슷한데, 이거 봐. 시간표를 안 써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눈 반짝이는 투명 아니고, 요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일단 똑같은 게안 들어있으면 이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짜잔! 얘는 모조지 스티커고, 이게 뒷돼지가 모조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걸? 이거는 스티커도 모조지. 스티커가 좀 작긴 한데, 전딱요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다음, 짜잔. 겨울 간식. 뭐, 요거? 아, 스티커 좀 작긴 하죠, 여러분? 키링이네, 키링. 귀엽다. 하나씩 톡톡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이게 실 스티커 다섯 장에 인스 두 장이 들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게 두 개가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도안 두 개가 들어서, 총 일곱 개라고 해야 할지, 여섯 개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짜자잔. 이거 뒤집어서 이랬는데,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귀엽거든요. 귀엽죠? 레트로한 느낌? 별게다 좋았지. 귀여워라. 좀 귀엽죠? 이것도 인스고요. 딱요 정도 사이즈가 좋아.
약간 조그만한 느낌이 있죠. 약간 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 짠! 아, 이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살까 말까 하다가 시즌이 지나서 제가 그냥 안 담았었는데, 얘는 그냥 무광의 스티커입니다.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거 예쁘다. 크리스마스. 다음, 짠!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즈.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귀엽죠? 이게 딱 뭔가 오려붙이고 싶게 생겼음. 다음은 짠! 냠달콤 카페. 아직까지는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아이템들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조금 슬퍼지려고 해. 이것도 이렇게 오려서 쓰면 좋겠다. 요런 거. 그쵸? 이것도 모조지 스티커예요. 모조지. 이게 그 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올려져 있는 스티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신상이라 그래야 되나? 신상이 별로 안 올려져 있어서, 그리고 품절된 것도 좀 있어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랜덤팩을 딱 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짠! 아, 이거 담았던 거예요. 이거 담았었거든요. 근데 저 사실 이 스티커가 한 이만한 줄 알았어. 갭이 보이시나요? 제 마음속의 갭. 이게 한 이만한 줄 알았거든요? 일단 좀 생각보다 작아서, 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다꾸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굿나잇. 이거 모조지 같은데? 어, 모조지. 이거 예뻐요. 진짜 예뻐. 이런 거 오려서 붙이고 싶잖아요. 굿나잇. 예쁘죠? 스티커가 조그맣긴 하지만 예쁩니다. 이것도 짜잔! 스위트 홈. 이거 뭔가 귀엽다. 뒷돼지를 쓰고 싶게 만드시는군요. 어떻게 다꾸를 해야 할지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함. 뭔가, 뭐랄까, 흐느적흐느적한 이런 유태가 좋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요렇게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이실 스티커만 든 랜덤팩을 열어보겠습니다. 실 스티커 여섯 장. 짜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많이 들었던데. 짜라란. 얘는 비닐 포장이 안돼 있네요. 좋다.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이것도 투명.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같이 쓰면 진짜 예쁘겠다. 크리스마스 스티커 또 하나 득템을 했고요. 다음. 짜잔. 중복이 나왔죠? 중복이 나왔고. 다음. 짜잔. 이거 너무 예쁘다. 리본. 리본 친구. 이 친구랑 같이 쓰면 예쁘겠다. 그쵸? 얘는 쪼만해서 혼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긴 해. 이렇게 비닐 안 들어있는 게더 좋은 것 같긴 해. 이거 사실 다 빼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왠지 중복인 것 같은데? 짜잔. 그쵸? 이거. 중복이다. 후. 짠.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식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아, 이거를 오려서 쓰면 되겠다. 그쵸? 얘는 배경이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짜잔. 이것도 중복. 이렇게. 귀여운데? 이거 들어있었고. 다음. 짠. 이것도 중복 아니야? 중복은 아니죠? 중복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스티커. 그다음. 짜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별토끼. 엄청 귀엽다. 그쵸? 그다음. 짜잔. 이것도 중복. 이렇게 중복이 많았다. 슬펐다. 짠. 아, 이것도 귀엽다. 따뜻한 피크닉.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그다음. 짜잔. 마이 드로잉 노트. 얘는 모조지예요. 모조지이고 핑크색. 오케이. 그다음. 뿅. 귀엽다. 뽀득뽀득. 아, 이것도 사려고 했었는데. 이건 약간 이지망이긴 했지만. 이렇게 들었었구나. 너무 귀엽죠?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네 팩에. 중복이 조금 한두 개? 세개 정도 있지만 괜찮지 않나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려고 했던 거 요거 한장 들어있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 제가 구매한 거는 스티커는 제가 사려고 했다가 다뺀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조지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짜잔 짠이 레트로 분위기의 모조지 두 개랑 뭐 따뜻한 시간 모조지 팩 이게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쓰면 예쁘겠다 싶어갖고 구매를 했고 이건 덤인 것 같은데 다 모조지예요. 이 얘네들이랑 같이 쓰면 예쁠 것 같죠? 이거 행복 조각 사용 방법 10개를 일단 모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몇 장이지? 10장을 모아야 된대요. 이번에 신상 또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제가 그 랜덤팩에 제가 원하는 스티커들이 들어있는 랜덤팩이 있길래 랜덤팩을 구매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그 스티커를 사야 한다는 거죠. 좀 슬프긴 하지만 몇 개였죠? 10장이네. 5,000원에 한 장이었는데 10장이네요. 네, 이거 10장을 모았고 다음에 쓸수 있겠어.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귀여운 모조지들이 들어있죠. 요새 요런 모조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두 장씩 들었거든요. 도안이. 이게 예쁘죠. 그러니까 뭔가 그 청량함과 따뜻한 느낌을 담고 있어서 좋았어. 그죠? 두 개를 한 번에 넘기고 싶은데 요런 느낌? 옆에다가 살짝 그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탁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이런 거는 안에 글을 쓰면 될것 같거든요? 요런 거 애매하지 않아요? 글을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이렇게 들었어. 이것도. 여기다 글 써야 되나? 안 쓰기도 좀, 뭔가, 이런 거는 쓰면 돼. 누가 봐도 쓰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살짝, 뭔가 여기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느낌?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거든요? 이게 거의 2월 첫날 산 거여서, 이런 게 붙이니까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귀엽죠?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파란색이랑 색깔만 다르고 두 가지 종류거든요? 글씨를 위에다 쓰면 귀엽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스티커 막 붙이고 막 꾸미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의 스티커였습니다. 여기는 소소히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고 싶은 거 담아놨으니까 빨리 사야 될것 같아요. 탁구할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짠! 일단 오늘 블랭크북을 가지고 왔는데 1월 탁구를 여기에 하고 있어서 물론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월 탁구 계속 이렇게 안 하다가는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아직도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블랭크북에 2월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또 호기롭게 일단 양면을 꺼내봤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이틀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두들 다이어리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탁구를 해봐야 합니다. 무슨 스티커를 써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스티커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저는 한다이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죠. 좀 중복 먼저 쓸까 싶은데 시즌 스티커는 또좀 그렇잖아. 너무 조그매. 인스? 일단 좀 어려워 보이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볼까? 일단 제 탁구를 할수 있을지. 일단 이걸로 하고 좀 고민인데 이렇게 할 거거든요. 뭘 하나 붙이자.
영상에서 다꾸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꾸를 사실 12월도 어떻게 다 했고, 1월 것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밀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려면 뭔가 노동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뭐 이런 거 틀어놓고 하니까 영상을 찍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룸으로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영상을 제가 못 찍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나씩 촬영을 할 때면 또 그냥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로 양면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거를 붙일까 싶은데 우리에겐 봉투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오려서 이렇게 붙이고, 이게 남는 자리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스티커는 거들뿐. 나에게 이렇게 큰 소재가 있다고. 이거를 오려서 써봅시다. 끝부분을 잘 잘라야 되는데. 리본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라봅니다. 봉투 없었으면 어쩔 뻔. 사실 생각보다 스티커가 진짜 좀 작아서 당황했어요. 좀더 컸으면 좋겠죠? 인스 사이즈가 딱 좋은데, 그쵸? 저만 그런가요? 요즘 워낙 또 작은 다이어리들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쇼핑해 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하나 닦고 하고 하면은 또 금방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리본까지 붙이는 건좀 그런가? 뭔가 오려 쓰고 싶게 생겼지 않아요? 그리고 다꾸러들에게는 모든 게다 다꾸 재료가 된다고요. 그쵸? 이어서 붙이면 또 예쁠 것 같기도. 약간의 틈을 주고 오려 볼게요. 제가 그 1월에 찍은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아,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는데, 또 올리고 나니까 속 시원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건 다꾸하는 영상일 것 같지만, 제 나름 사실 저게 연말에 계획했던 거라서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옛날 사람처럼 설 지나고 새해라고 들고 왔죠? 제가 이 유튜브가 제 취미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취미생활을 게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소홀해진 것도 있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잖아요, 게임은 좀. 나름 저만의 도피처라고나 할까? 아무 생각 없이 살수 있거든요, 게임을 하면. 푹 쉬었습니다. 다꾸가 거의 이제 뭐한달반 정도 밀리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아차차,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실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걸다 했어, 게임에서. 그래서 좀 이제 또 현생을 또 챙겨야죠 하면서 다꾸를 하려고. 지금 일단 2월이 되자마자 쇼핑을 엄청나게 했어요. 거의 한 20만 원 넘게 한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케일페를 만약에 가면 바로 이제 50만 원 되는 거지. 케일페는 안 가려고요. 작가님들 이번에 많이 오시던데 좀 아쉽긴 해. 뭐 이거 오려놓으니까 되게 예쁘죠? 자리 차지 많이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유태가 분명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되게 그 익숙해졌다랄까? 어느새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인스타에 올리니까 이제 잘하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심 뿌듯. 아, 여전히 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붙이면 예쁠 것 같아, 그쵸? 요즘 그내 남편과 결혼해줘 엄청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한 재방송까지 하면 한세 번씩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희경 너무 웃기지 않아? 세상에 그 쓰레기의 집합체야. 이렇게 붙이고, 아, 여기서 그냥 끊어야겠다. 이걸 붙여, 일단. 이거 촬영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던데, 지난 댓글에서. 저 특별한 걸 쓰진 않고 핸드폰에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수직 촬영 삼각대라고 해서 핸드폰용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추가 달려. 지금 책상 위가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뭐지? 인스타에서 광고 많이 하던데? 꿀픽? 뭐 이런 거? 저는 그거는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 더싼걸 구매했어요. 그냥 저렴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부숴 먹어가지고 그 핸드폰 잡는 집게 부분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새로 살까 하다가 그냥 지금 뭐 이가 아님 잇몸으로 버티자 하면서 그 다른 데다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뭐 장비도 장비지만 결국에는 콘텐츠 싸움이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진 않지만 뭔가 흰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일단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땐 시작하면 절반은 다한 거예요.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유튜브를 처음에 엄청 막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맨날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딱 진짜 올렸잖아요. 올리니까 어찌저찌 되던데. 그렇습니다. 올리기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올리고 나면 뭐 어떻게든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붙일까? 아, 이게 조금 고민스럽단 말이야. 이 주변이 너무 휑하지 않아요? 그쵸? 이것도 맞아, 버리죠. 장비도 중요하지 않아. 카메라를 제가 살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참고로 저는 아이폰 14 프로고요. 근데 제가 이 소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튼 그건 뭐 마이크를 사면 해결될 일이고. 근데 올리시는 분들 보면 한 7, 80%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닦고 하시는 분들 보면. 카메라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접근하기도 쉽잖아요. 핸드폰에서 바로 하고 촬영하고, 아니 촬영하고 편집하고 바로바로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겁을 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제 나름대로 뭔가 그 하고 싶으셔서 물어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귀여운데? 아, 이걸 여기다 붙일까? 위에다가 뭔가 상큼한 색으로 하나 두르는 거지. 마테를. 어울릴만한 마테가 있을까? 여기는 해결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어떨까? 연한색 마테를 붙이고 싶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뭐 장비를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붙여봅시다. 붙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휴. 그리고 유튜브는 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나 편집도 참 잘하고 재밌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붙이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이면 돼. 심심한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여기 밑에도 뭘 붙여야 될것 같은데? 밑에는 이걸 붙일까? 아무튼 그렇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걸 극복하고 뭔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가 재밌어야 할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진짜 찐으로 하고 싶어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밑에 이 친구들이. 아, 요거는 코튼월드, 요거는 꾸물타운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런 연한 마테가 필요했단 말이죠.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걸 붙이면 너무 과할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는 그냥 여백으로 남겨두자, 우리.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시작하면 안 돼요. 돈이 절대 안 되거든. 그냥 진짜 본인이 즐거워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삐뚤어진 것 같지만, 대충 붙이겠습니다. 풀로 붙일 걸 그랬나? 뭔가 불안해. 여기다가는 나중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채워봅시다. 다꾸를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삐뚤었어. 다행이다. 마테 위에 붙인 거라서 쉽게 떼지네요. 다행히. 뭔가 작가님 스티커를 처음 구매한 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붙여도 귀엽겠다. 뭔가 이렇게 해야 자리가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거 괜찮다. 자리를 채우면서 공간을 살짝 나눠주면서 약간 그런 느낌? 요 느낌 어때요? 이렇게 해서 붙이자.
편집을 빨리 하려고 일부러 닭구를 하나씩 빨리빨리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하루 종일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네요. 뭔가 삐뚤게 붙이면 킹받을 것 같은데. 됐다, 대충 붙입시다. 짠, 예쁜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죠? 여기다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죠? 이 스티커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 붙여볼게요. 스티커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여기 빈 공간의 공간감이 살짝 안 느껴지도록 여기에 풀이 붙어 있어서 묻을까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얹어주겠어. 귀엽죠? 붙일 만한 게 또 있을까? 이거 봉투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걸 붙이고 싶었는데 아, 더 붙이면 좀 그렇다고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여기 붙이자. 이거를 또 오려보자. 이게 유태가 처음에 어렸던 게 좀 눈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 뭐랄까 남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이 그림 자체가 내 눈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엄청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극복했다. 그 정도를 이제 넘어섰지. 근데 지금 이지컷도 엄청 많이 샀었는데 한 번도 못 썼거든요. 이지컷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데 이제 그 이지컷 선생님을 급구합니다. 너무 테두리를 짧게 잘랐나? 너무 귀엽다. 제가 이거 샀다고 하니까 동생이 어떻게 쓰려고 샀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스티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긴 해. 좀 무섭긴 해. 사실 이 유태했으면 다른 스티커랑 이렇게 같이 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이 브랜드 거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나눠서 붙입시다. 이렇게도 예쁘겠다. 이렇게 붙일까요? 뭔가 어울려 보이지 않아? 왜냐면 여기 위에다 글을 안 쓸 거거든요. 이렇게 짧아졌어, 선이. 이쯤 붙이고 싶은데. 분명히 밝을 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진 거죠? 시꺼매졌어, 바깥이. 짜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일까? 조금씩 채워지고 있죠? 뭔가 창문이 너무 많나? 또 글씨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을걸? 여기 붙이자. 뭔가 애매한 자리에는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써봅시다. 뭔가 이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데 뭔가 없을까?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그쵸? 제가 유태를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친구들이 귀여울 것 같은데? 젤리고라운드. 이 친구는 또 왼쪽을 보고 있어. 뭔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 일단 알스를 한번 붙여봅시다. 어쩔 수 없지. 핑크색이 잘 어울리겠죠? 핑크색이나 핑크색도 예쁠 것 같고 핑크색으로 뭔가 여기에 비해서 이쪽이 너무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2월 1일이니까 2월 1일을 일단 적어줍시다. 강아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투명 스티커 밀라고 동생이 이거 사줬거든요?
편하긴 진짜 편해요.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일대? 댓글에 동생이 달아주겠죠? 수습은 네가 해라. 이렇게 1일이니까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 노란색도 어울릴 것 같아. 색깔이 눌러주면 진해지니까 눌러줘야 예쁩니다. 글씨만 써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뭔가 자꾸 아쉽단 말이지. 이 스티커를 다 못 쓴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한가? 이렇게 하고 얘를 들어서 붙여줍시다. 어차피 다 쓸 순 없겠지만 귀엽죠? 귀여운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붙이고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펜은 주스업 0.4고요. 뒤에 받침대가 있어요. 거든요. 여기는 약간 글씨 쓰기 애매하니까 이렇게 유태닦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비워놓고 잘 하시던데 이렇게 빈자리가 막 못 참겠어, 빈자리를. 짜잔. 이렇게 일기는 다 썼고요. 약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일기가 되어버렸지만 다른 귀엽죠? 여기가 살짝 조금 뭔가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뭔가 길쭉한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쇼문방구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여기 쫘르륵 붙이죠. 어때요? 약간 이 빈 거 같은 자리를 못 참겠어. 또 드디어 찢을 때가 온 건가? 이렇게 2월에 밀린 다꾸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즐겁고, 왜냐면 지금 쇼핑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많아요. 혼자 가보면 뭐 내가 산 거니까 그냥 아 왔구나 하고 말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 또 재밌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주 내 붙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죠? 오 마이 갓. 이 아이를 찍고야 말았어. 모조지 스티커라서 어렵습니다. 진짜 이렇게 뜯을 거야 그냥.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작에 자를 거야. 오 이제 빈 느낌이 사라졌어요. 아 좋아. 아주 좋아요. 오! 오 머리 빵꾸 났어. 땜빵이 됐어. 땜빵을 좀 가리고 됐습니다. 귀여워라. 완성했어요. 어떤가요?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했죠? 스티커가 작아서 이 다른 부수적인 걸 굉장히 많이 붙여줘야 됩니다. 유태 스티커 판매하시는 작가님들 보면 귀여운 모조지 스티커들을, 그리고 좀 커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주면 다꾸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 짠, 됐죠? 이제 이거를 바인딩에 끼워줍니다. 아무데나 끼워줍니다. 왜냐면 아직 1월 30일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끼워도 됩니다. 뭐야 구멍이 없냐? 지금 다꾸를 하는 사이에 세상이 껌껌해졌어요. 짜자잔,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오늘 소소히히 작가님 스티커로 다꾸를 해봤는데요. 처음 구매해보는 작가님 스티커라서 조금 헤매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꽉꽉 채워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스티커로 다꾸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또 보러 와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